주변에 뭐 어떤 흠집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게. 일단 사포질 한 대 그 주변을 다 치워야 돼. 서피스 용도가 아, 이런 걸 할 때도 해요. 그러니까 착색 하기 위해서 그걸 뿌리기도 네. 하는데 표면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. 근데 네.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듬어요? 그 연락 갈아야 돼요, 이제 지금. 아. 너무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아, 네. 천천히. 네. 빵빵빵. 네. 이거 뿌려보면은 이제 표면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뿌려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스케치를 하고 다시 또 가야 돼요.